3월 4일 목요일 만만한 뉴스는 지역 네트워크 소식으로 함께합니다. 무료 먹거리 나눔 그냥 드림 사업이 경기도 지역 곳곳에서 진행되는 가운데 지난 24일 양주시에 위치한 회천 노인복지관에서도 문을 열었습니다. 복지관에서 매일 진행하고 있는 무료 점심 제공에 그냥 드림 사업을 더하면서 지역 노인들의 관심이 높습니다. 양주 그냥 드림 코너에는 경기도 사회복지 공동모금의 지원으로 간편한 먹거리와 생필품, 여성용품 등이 준비되어 있으며 소득과 나이, 성별에 상관없이 무료로 먹거리가 필요한 양주시민 누구나 이를 다섯 가지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 코너는 지금 현재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이웃들에게 조금이나마 저희가 도움이 되고자 운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업이 지속적이고 더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기 위해서는 양주 시민들과 함께 저희가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사업이 단기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함께 나눔을 계속해서 이어갈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복지관 그냥 드림 사업팀은 코로나19가 장기화되는 지금 꼭 필요한 사업이라며 앞으로 양주시 관할 사회복지기관과 관내 기업과의 연계를 통한 꾸준한 물품 기부와 후원을 이끌어내 더 많은 양주시민이 사각지대 발굴과 나눔에 참여하도록 기획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를 통해 꼭 필요한 위기의 시민이 적절한 때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여 이웃이 이웃을 도와 복지 사각지대 시민이 자립할 수 있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복지TV 경기방송 정선입니다. 대한민국 탄소산업의 종합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게 될 한국탄소산업진흥원이 지난 24일 전라북도에서 개원식을 갖고 정식 출범했습니다. 이날 열린 개원식에는 정세균 국무총리, 송하진 도지사, 산업부 박진규 차관, 정운천, 김성주, 김윤덕, 안호영 국회의원, 효성 첨단 소재 황정모 대표 등이 참석했으며 개원식 선포와 국가 탄소 융복합 발전 전략 발표, 탄소 소재 융복합 수요 창출 협력 공동 선언과 효성 첨단 소재 현장 방문이 이루어졌습니다. 사랑하는 전북 도민 여러분, 성공은 꿈꾸는 자의 미래입니다. 저는 전북의 꿈이 반드시 실현되리라 믿습니다. 전북의 꿈이 여기 모인 모든 분들의 미래가 활짝 열릴 수 있도록 저 역시 함께하겠습니다. 산업부는 2030년까지 탄소 소재 융복합 산업 3대 강국 실현을 목표로 발전 전략을 발표했으며 2030년까지 탄소 소재 융복합 기업 1,600개사, 강소 기업 25개사, 소재 및 부품 10개 자립화, 매출 10조, 수출 3조, 신규 고용 창출 2,000명을 목표로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한국탄소진흥원은 전북을 세계적 수준을 갖춘 대한민국 탄소산업의 수도로 조성하기 위해 도내대학 등과 협력해 탄소 분야 우수산업 인력 및 전문 연구 인력의 육성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발표했습니다. 기초자치단체에서 시작했던 이 탄소산업이 드디어 국가산업화 돼서 이제는 전주 전라북도의 산업이 아니고 대한민국의 소부장 산업이 됐다. 저는 이렇게 자랑스럽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전라북도가 탄소산업의 메카가 되어 우리 대한민국을 탄소 소재 융복합 산업 3대 강국으로 도약시킬 것으로 기대합니다. 지금까지 복지TV 전북방송 정하영이었습니다. 이 밖에 자세한 사항은 웰피어 뉴스 홈페이지와 장애인 신문, 복지TV 뉴스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